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뭐 후배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, 우리 권투 선수가 참 많이 죽었거든요 벌써. 내가 그분의 권투를 보고 열심히 백을 치면서 세계 챔피언이 됐던 김기수 그분도 돌아가시고, 저하고 라이벌 전해갖고 이긴 내가 이겼지만 장규철 돌아가시고, 강춘호 돌아가시고, 이금택 미들급 선수 돌아가시고, 다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부터 합니다. 하나님, 나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. 왜냐면 내가 또 빨리 죽으면 대한민국 권투 죽었는데 더 죽어. 아, 그 사전후기 하던 홍수환 애도 이제 빨리 죽었다. 이게 저는 싫어갖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필귀정이에요. 이거 나는 뭐 교회 장로님입니다만은 어저께도 제가 느낀 게 그 많은 미군들이, 그 미군들이 4만 6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남의 땅에서 지도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잘 보이지도 않는 남의 땅에서 그 젊은 나이에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이렇게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, 모든 부정에 가장 으뜸 가는 거, 이승만 대통령도 아무 말씀 못하고 하야했던 거, 이게 바로 부정선거예요. 부정선거. 이거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정권, 윤석열 대통령 정권도 이 부정선거를 똑바로 밝혀야 이 정권이 오래간 줄 믿으십시오. 그거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됩니다. 여러분, 광화문의 뜻을 아세요? 빛광자. 여러분들 이 자리는 앞으로 세세대대로 빛이 넘치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. 우리의 나라를 바로 세운 장소가 바로 이 광화문 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는 영원할 겁니다.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집행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광화문의 여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여러분의 힘을 입어서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된단 말입니다.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.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.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생명, 개인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대한국민만세라 그런 겁니다. 대한민국 이전에 대한국민이 있는 것이고, 대한 이 자랑스러운 이 나라에, 대한 광화문 이 광장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렸다고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되고 후손에게 전해주십시오. 말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홍수환 세계 챔피언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들으셔야 됩니다.